걸신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의 양력을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 걸신님께서 출연하시는 맛있는 라디오에 깊이 관계가 되셨는데 책 프로필에는 그런 거 써있지도 않아요. 네, 그런 거는 경력조차 될 수 없다. JTL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든가 하하몽의 영스트리트, 장근석의 영스트리트, 노홍철의 기쁜 우리 젊은 날 등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아 정말 이분이 없으면 방송이 안 돼요. 안 돼요. 이분이 철근 거의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근을 세워주시는 네, 그런 분입니다. 아, 방송 작가이시자 이번에 또 이 책으로 데뷔하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취중 취담으로 데뷔 작가로 또 에세이 작가로 데뷔하신 우리 홍은혜 우리 방송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박수 한번 치죠. 여성분이 왔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홍은혜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얼짱 시대 시즌 4에 나왔던 네. 얼짱이 나오는데 그쪽에 관심 좀 있으실까 봐요. 아니, 그분과 외모가 좀 상당히 다르다. 아 그렇죠. 해군의 어머니도 나오세요. 그렇죠. 네. 벌써부터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인터넷에 찾아보시는 역시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시는 네. 우리 홍은혜 작가님. 자. 본인 소개 좀 뭐 제가 미진하게 있나요? 좀 다른 거 소개를 해주시겠다면. 아니 되게 잘해주셨고요. 네. 저 그 맛있는 라디오 강원 선생님이랑 같이 네. 황교익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강원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며 네 일하고 있는 홍은혜 작가입니다. 네. 그 특별히 뭘 배우셨죠? 맛집이란 무엇인가. 네. 그게 그분 뭐 딱 배우신 걸 제외하고도 이 까탈스럽게 유명한 두 분 사이에서 이렇게 무리 없이 방송을 진행하신 것만 봐도 정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그 방송 작가로서 이렇게 두 분이 녹음하시는 걸 보면 네. 두 분이 호흡이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잘 맞으시죠. 그러세요? 네. 아, 왜 아닌가요? 유도 신분을 하세요? 아니, 궁금해서. 이런 기회에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 뭐 저는 진짜 잘 맞으신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네. 얘기해 주시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가만히 계셔 주시다가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강약이 서로 잘 맞는 지금까지 방송 중에 혹시 네. 이 에피소드는 내가 정말 쓰고 그랬지만 괜찮았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혹시? 제가 쓰지 않고 보통 선생님들이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뭘 어떤 걸 즉흥적인 방송이 예, 아니면 그냥 원고가 없습니다. 아니면 모니터 하시면서 이 에피소드 참 괜찮았다 이런 거 있었다면. 아 얼마 전에 강원 선생님이 네. 그 뭐지 쭈꾸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바다 앞에서 쭈꾸미를 네. 요즘에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사 먹기가 힘들지만 그때는 그냥 먹으라고 소주 한 병에다가 새우깡만 먹고 있으니까 네.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쭈꾸미를 내주었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정말 우리 강원 선생님은 많은 걸 배우고 계시구만요. 네네. 그러고 있으면 누가 뭘 준다. 그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지금 SBS 네. 지금 프리랜서신가요? 아니면 정규직? 프리랜서입니다. 그렇죠. 아니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궁금해요. 작가는 프리랜서입니다. 예. 아, 요즘 정규직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아주 네. 힘듭니다 요즘. 맞습니다. 네. 여하튼 우리 동병상련을 느끼시는 거죠? 아주 예, 예. 여러 가지로 정말 훌륭하신 우리 홍은혜 작가님이 예, 예. 오늘 나오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적 있죠? 네, 네. 책 때문에 나왔고요. 저도 못 내본 이 먹는 것에 관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치중치담 사실은 술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술에 대한 정보의 책은 아니고요. 어쩌면 30대 중반의 싱글 여성 프리랜서 작가의 술 에세이 나와 술 나의 인생 에세이 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주정사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치중치담이잖아 제목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람회의 노래 중에 치중진담이 있는데. 네네. 나도 치중 진담이라는 말을 안 믿어.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진담이 됐어요. 아유. 쓸데없는 소리야. 이게 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취하면 뻥이 한 20배로 늘어나시는 20배밖에? 근데 정말 전곡을 찔렀어. 치중치담. 일단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아.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일본에는 이제 뭐 책은 아니고 만화지만 뭐 에세이도 많았지만 예전에 그 노다메 칸타벨레 작가 그 니노미야 토모코였나요? 그분이 쓰신 아 그분이 그리신 음주가문 연구소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또 드라마로도 좀 유명해지는 와카코의 술이라고 봤는데 제가 그 두 책을 보고 이 책을 봤는데 아 그 둘은 이 정말 취중취담에 비하면 그냥 어린애들의 투정에 불과하다. 고등학생 애들이 그냥 새우깡에 소주 먹고 그냥 그거야말로 술 먹고 쓴 책이다. 아 그렇죠. 정말 그냥 술 먹고 정리 안 된 책인데 아 그러면 근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아 사실은 근데 연재한 건 아니죠? 네 연재한 건 아니고요. 연재한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책을 좀 내보고 싶은데 네. 어떤 거를 보통 이제 라디오 작가들이 책을 낼 때 라디오에서 사용했던 그냥 에세이 원고를 이제 다시 해가지고 낸다거나 네. 여행서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어학연수 1년을 갔다 왔는데 아. 그때 이제 일본 여행책을 준비를 했었어요. 어느 지역으로 가셨었죠? 도쿄로 갔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여행은 웬만한 데는 다 다녀와서 이제 그걸로 여행책을 내보려고 하다가 근데 요즘에 여행책이 좀 저물어가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럼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그럼 술인데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출판사에 그럼 한번 이제 샘플을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뭐 출판사에 제가 일했기 때문에 알지만 이런 식으로 샘플이 오는 경우 통과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정말 잘 쓰지 않느냐 특히나 그렇네요. 에세이는 학술서가 아닌 에세이는 굉장히 어려운데 얼마나 재밌으면 한 번에 그냥 그렇죠. 사실 아까 거신께서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글이 굉장히 재밌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진심이시죠? 아 물론입니다. 그럼요. 저는 참 굉장히 며칠 전에 우리 녹음할 때 받고 네. 와서 오면서 그냥 단숨에 다 읽었어요. 네. 일단 좋은 게 글자가 작다. 글자 숫자가 글자의 개수가 작다. 금세 읽을 수 있다. 아, 해밍웨이 문체죠? 예. 그렇지 않아도 해밍웨이도 술도 많이 그런데 먹었는데. 그런데 하나하나가 참나 다 이렇게 그 한 에피소드가 길지 않아요. 길어야 뭐 한 10페이지. 그런데 또 여기는 사파도 있어요. 사파는 누가 그리신 건가요? 아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제 제 글과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어준 친구고요. 저는 얼굴은 못 봤습니다. 이소영 씨. 네네. 이제 궁금한 거는 본인이 관심이 많거나 좋아하거나 알고 싶은 이런 쪽으로 네. 이제 책을 내는 것이 일상 다반사인데 그렇죠. 술을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길래? 자 여기서 저자 소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 홍은혜는 누나 괜찮아요? 아 이것도 왠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뮤지션 A. 뮤지션 A. 가수 B를 한번 해주세요. 뭐 마셔. 그리고 PDC. 네, PDC. 누가 홍작한테 술 주래? 아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지 말 하여튼 말이야 여기서 우리 홍은혜 작가님이 나 3차 간다고 이러면서 지금 시작부터가 이 홍 작가님이 보통 술고래가 아니다 일단 느낌 딱 오네요 어느 술자리든 분란을 일으키지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구는 철면피 굉장히 그 별로 안 좋은 스타일인데 본인만 기억 못하고 내가 비록 술을 마셨지만 진짜 정성 들여 쓴 원고인 거 알지? 반말이에요. 그리고 선수 치고 보는 얍삽한 작가. 우쿨렐레를 배우려다가 매일 마신 술 덕에 손이 떨려 때려쳤고. 맨정신에 쓴 원고보다 술이 덜 깨서 쓴 원고에 오늘 원고 좋은데 칭찬받는 여자. 야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술을? 뭐 그냥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네. 20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오 그러면 데뷔가 늦었는데. 2년 전부터 술을 드시고 1년 8개월 정도 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정확한 1년 8개월이고 네. 9월이니까 1년 8개월 작가 소개 30대 싱글 프리랜서 작가라고 네, 네. 네네. 네, 15년 정도 술을 마셔왔다 그냥 그런 정도고요 네, 막 뭐 진짜 막 술고래다라고 얘기는 또 못 드리겠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두 부류예요 이제 매일 먹어서 술을 네네. 좋아한다는 사람과 네.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 먹으면 왕창 먹어서 술을 좋아한다. 본인은 두 가지 합친 거죠? 네, 뭐 왕창 먹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아니 미혼 여성으로서 네. 이런 책을 낸 혹시 집안의 반대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아직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받아보시고 네. 아니 그러니까 딸이 책을 냈으니까 자랑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자랑을 못 하겠다. 너무 나쁘끄럽다. 혼나 끊길까 봐 이러시. 그리고 정말 그냥 그대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술 처먹는 게 자랑이라고 책까지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인연아 이게 들어갔었죠. 네, 뭐 그러셨어요. 이렇게 정말 집안에 이렇게 굉장히 큰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솔직하게 쓰신 것 같은데 그럼 주량이 혹시 얼마나 됐어요? 아, 20대 때는 또 더 잘 먹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네. 소주 두 병 정도. 많이 먹지는 20대는 못하고. 얼마큼 먹었던 거예요? 아, 많이 먹지는 못하고요. 네. 역시 소주 두 병이면 말짱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도인 거죠? 네, 그쵸, 그렇죠. 그러나 평소에 드시는 양은? 아니 뭐 기분이 좋으면은 뭐 더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 날이 너무 힘드니까 두 병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뭐 정평이 나 있는 뭐 언론계, 뭐 출판계 등 정말 출고래들이 많은 직종들 역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홍주주는 애칭인가요? 별명 같은 건가요? 네, 그 책이 아무래도 좀 내용이 그 20대 때 얘기도 많고 이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책이 여성을 타겟으로 한 책이에요? 네, 여성은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책. 저희 방송 20대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아 그럼요. 청취자의 40% 정도가 20대 여성을 좋아하는 50대 남성들인데. 네, 어쨌든 20대 여성들을 딸로 두신 분들이 많이 듣죠. 아니 뭐 남성분들도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질문이셨더라? 홍주주. 아 네네네. 주주,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 애칭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이제 사파가 사실 이게 저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 친구가 그려준 건데 굉장히 귀엽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주주로 가보자라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림은 지금 그 그림 그리신 분이 안 만나고 있어요. 그리신 거죠? 네, 안 만났어요. 안 만나서 이런 그림이. 아 좋습니다. 아유 왜 그림이 그래서 좀, 훌륭한 책인 거예요. 그림이 좀 못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죠. 그림이 너무 귀여운데 저하고 좀 다소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성숙하게 그리셨어야 되는데 특히 뭐 129 페이지에 나와 있는 캐릭터가 상당히 그 실물과 비슷하다.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129 페이지는 이거죠? 아 선풍기 앞에서. 네네네. 왠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책에서 밝히신 것처럼 본인은 그 술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 안주나 음식보다는 술에 집중을 하시는 편이신가 보죠? 네네네. 그럼 특별히 좋아하시는 안주라든지 뭐 자주 가는 어떤 술집, 안주가 맛있어서 가는 그런 집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안주가 맛있어서 가는 편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일단 아 잠깐 그 질문 전에 차라리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들어봐야 그걸 먼저 할지 말지 정하죠? 아, 그 전 진행을 하니까. 네네네. 아 먼저 아 이런 거 안주를 묻기 전에 술 에세이인데 주종부터 어느 주종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렇죠.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소주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아, 소주. 네, 뭐 다 좋아합니다. 뭐 양주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안주. 소주 안주 안주인데 그럼 소주네요. 소주 안주네요. 안주는 별로 뭐 신경 안 쓰시는 모양인데. 네, 뭐 그리고 제가 맛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뭘 먹어도 맛있게 먹는 그냥 그리고 그게 진짜 미식이죠. 예, 뭐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거에나도 술을 마실 수 있네. 물론 그래서. 방송 작가분들은 내 이런 걸로까지 내 소주를 마셔봤다. 아무 걸로도 맛있게 먹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소주 안주 하면 이제 좀 그게 좀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삼겹살 아니면 찌개나 매운탕류 아니면은 뭐 새우깡 넣고 그냥 먹든지 뭐 이런 건데 난 정말 이런 걸로도 소주를 마셔봤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소주만으로도 먹어본 적이 있고 깡소주 그죠. 그리고 물만 있어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은 뭐 이 정도까지다 그러면 새우깡 아닐까요? 새우깡에다 먹어본 거? 근데 요즘은 새우깡이 사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새우깡 너무 비싸져갖고 소주 한주로 너무 비싸요. 가난한 뮤지션 네. 박근홍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방송 작가분들은 뭐 꼭 안주가 없더라도 PD 뒷담화라든가 연예인 뒷담화로 충분히 안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요 책에 보면 이제 110페이지에 술만은 절대 포기 못해라는 꼭지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 단언컨대 나 홍은혜는 안주바를 절대 세우지 않는다. 단언컨대 나는 못 먹는 술안주들이 어떤 이보다 많다. 단언컨대 술잔 비우는 속도는 우사인 볼트여도 안주 접시 비우는 속도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수준이다. 야 잠깐 이러면은 이런 그런데 분들이... 살이 찐다. 아 살이 찐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아 이건 거짓말이시고요. 지금 살이 없어요 지금 볼 때 제가 군살이 없어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 자
자, 그래가지고 아, 그런 말씀을. 네, 못 먹는 술안주들이 어떤 이보다 많다. 요거에 대한 풀이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소주 안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곱창 전골이라던가 아~ 막창 구이를 네. 비롯하여 닭발 그런 건 못 먹고요. 꼼장어 못 먹고요. 그러니까 못 먹는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저한테 먹을 수 있는 게 뭐니라고 물어보시는 게 더 빨라요. 자, 그걸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정말. 그냥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라든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걸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생긴 게 이상한 것들이라던가 비유가 약하시구나. 홍어 이런 거 안 먹어봤습니다. 네. 된장찌개는 사실은 굉장히 소주 안주로 좀 굉장히 드문 조합인데 반주로 하실 때나 이렇게 드시는 그런 조합일 텐데 반주하죠. 반주. 아, 반주를 많이 하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 스타일상 이렇게 본인이 안주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안주빨 세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차없거든요. 어떠신가요? 근데 많이 시켜놓고 먹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네. 제가 많이 못 먹어주니까 많이 먹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게 편하죠. 이건 약간 가식인 것 같은데. 아니 진짜요. 아깝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홍 작가님이 본격적으로 술을 드시기 시작한 건 몇 살 때부터시죠? 20살이고요. 오티 때부터. 대학교 때. 네. 야,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안 드셨네. 고등학교 때는 안 먹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예의까지는 지키셨네요. 네. 아, 근데 그러면 오티 때 네. 그냥 나 뭐 다른 OT 온 대학생들처럼 그냥 아 먹다 보니 뭐 이렇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스무 살 때는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 세 잔만 먹으면 그러니까 처음 먹으니까 금방 네.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술이랑 나랑은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다 보니 술이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1살 때는 정말 누구보다 술을 많이 먹었고요. 대학교 제가 2년제를 나왔는데 그래서 2학년 때 참 많이 먹고 이제 방송국 들어오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술도 많이 먹고.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첫 번째 술자리가 기억나세요? 네, OT 때 기억나요. 그때 뭐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네네네네. 강요가 있거나 뭐 그래서 무슨 안주랑 같이 드셨다든가 그때 먹었던 소주는 뭐 그 빨간 딱지였다든가 뭐 이런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그냥 그때 제가 꽈복 같은 걸 입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무슨 방 같은데 그러니까 OT니까 어디를 놀러를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디지 기억 안 나요? 왠지 네, 어디지 기억이 안 나요. 납치당했던 순간 기억하는 것 같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술을 마시는데 한 두 잔 세 잔 먹으니까 이제 막 제가 이 페트병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누군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면 안 되겠다 내심 그랬죠. 다음날 그 같이 있었던 분들 선배분들이라든가 반응이 좀 있었나요? 그에 대해서? 그때 뭐 친구가 말려줘가지고 네. 막 큰 사고까지 번지진 않았고요. 네, 네 그냥 거기서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 속에 있었던 정말 누가 홍장한테 술주라고 PDC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그 46페이지에 이상형을 밝혀놓으셨는데 네. 기네스 두 짝 떡하니 사주는 사람한테 시집 간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청자가 쇄도할 것 같은데. 아, 내려가는데 바로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사드리면 되겠네요. 네. 기네스 두 짝. 아, 네. 짝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네. 짝으로. 네, 짝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마음이 변치 않으셨나요? 기네스 두 짝? 네. 네네네. 변치 않았습니다. 두 짝은 약한 것 같은데. 아, 그럼 맥주는 흑맥주를 좋아하시는구만요? 아, 기네스를 제일 좋아하고요. 네. 흑맥주를 좋아한다기보다 일단 기네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맥주보다 기네스 오리지널이 있고 드래프트가 있잖아요. 드래프트를 좋아합니다. 드래프트가 그 몇 년 사이에 맛이 좀 변했잖아요. 맛 좀 변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했나요? 저희는 좀 식어진 것 같아서 주로 이렇게 이제 양으로 드시다 보니까 양튀기로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자꾸 술을 못 마신다는 이 증언과 다르게 어떤 행실에서는 지금 정말 술고래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근데 그럼 참 저는 갑자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방송 작가분들은 술을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회식 같은 걸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작업인데 이제 네, 팀이 그러니까. 모여서 녹음하고 그래서 회식은 많진 않고요. 네. 주변 친구들이랑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작가 중에 술 못 먹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방송 작가분들은 다 술을 잘 드시던데. 그 제가 라디오만 해서 주로 사람은 술자리에서 만나잖아요. 김반야 작가님 아시죠? 네, 압니다. 그분도 술고래잖아요. 다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표정이 그래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뭐 이런 표정이 얼마나 하시길래 나보다 세시 뭐 이러면서 그러게요. 사실 이게 이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여자 술고래예요. 그 왜 이제 그 스필버그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 1탄 그 잃어버린 성기의 추적자들의 첫 신이 뭐냐면 네팔로나 골짜기에서 해리슨 포드가 여자랑 술 시합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둘이 막 거의 정말 기절하기 직전 까지 이제 술을 그 마시는 이제 그 장면이었는데 전 실제로 제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술 좀 마신다는 게 소문이 나니 왔어요. 근데 또 제가 또 국문과 아니겠습니까? 아, 뭐 우리는 그냥 누룩국자의 문의 문자다 국문학과의 국문이 뭐 그런 정도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복도에서 어떤 어떤 제 또래로 보이는 여학생이 진한 전라도 사투리로 네가 흔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내 동기인지 후배인지 선배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뭐 야, 그런데 왜 왜요? 뭐 이렇게 하더니 네가 술을 좀 먹는다면서 오늘 내가 술 한잔 하려나?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나 이 참 가소로워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오후 2시부터 귀엽네 학교 앞에 술을 먹으러 둘이서 술샵을 하러 간 거예요. 사실 갈 때는 둘이만 갔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또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한 저녁 8시쯤엔 한 30명쯤 왔어. 갤러리. 제가 그 앞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여자분의 정체는? 가뜩과 동기더라고. 말투는 선배였는데. 그래서 감안하는 거죠. 뭐. 그때 한 둘이서 한 소주를 한 그때 25도 시절에 한 23병씩을 먹고 제가 24병째 각자 예 네, 각자 아, 한 병씩 딱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4병째 제가 작년 기억이 없어. 혼절. 이 혼절한 거죠. 혼절. 우리 걸신 23화를 맞이해서 23명을 각각 드시고 소주를 각 짝으로 먹는 짝으로 그러면 홍 작가님 짝이 넘었네요 진짜. 지금 저 걸신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저런 미련한 짓을 해본 적 있나요? 술 시합하는 게 가장 미련하다라는 네. 게 제 주의여서 네, 술 시합, 술을 권하지 않아요 저는. 권하지 않고 따라주지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따라 줄 수도 있지만 그냥 각자 먹는 거를 좋아하는 주량만큼 네 주량만큼만 저는 네. 주도가 있으시네 나름. 저 근데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게 왠지 아닌 것 같기도 한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막 들기도 하는데요. 예 이건 제 느낌이니까요. 편집하기로 하고요 이건. 그러면 가장 지금 녹음하기 전 가장 최근에는 언제 술을 드셨어요? 네. 언제 먹었지? 기억이 잘 안 나기 시작하죠. 언젠가부터? 토요일에 먹은 것 같습니다. 아 토요일이요? 꽤 됐네요. 꽤 됐네요. 네. 이틀이나? 네네 이틀이나 됐네요. 그때는... 오늘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야 네. 돼가지고 오늘 못 먹었어요. 아까 먹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아 그죠. 반주를 하실 뻔했는데. 네 일요일은 뻗어 있었고요. 토요일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군요. 아니 얼마나 드셨길래? 소주 4병에 맥주까지 먹은 것 같은데요. 소주 4병에 맥주. 이게 또 섞으면 그냥 죽음이잖아 또.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저 궁금해지는 게 이 소주와 흔히 얘기하는 게 소주 혹은 맥주 하나만 먹으면은 좀 괜찮은데 소주나 맥주 섞어 먹으면 꼭 간다. 다음 날이 안 좋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 이 얘기에 어떤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근거 있다고 저 들었어요. 아 지금은 모르시고. 아니 그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그 이제 술을 우리가 섞어 먹으면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숙취의 증상 중에 하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그렇죠. 두통. 저는 속은 안 아픈데 두통이 엄청나요. 네네. 섞어 먹으면.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술을 술자리에서 먹는 사람들한테 네. 그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대부분 그 우리나라 분들이 술의 도수를 낮춰가면서 먹어요. 차수가 넘어가면서. 아, 네네, 그렇죠. 뭐 먹고 나 항상 마지막 입가심 맥주 이렇게. 네. 근데 그걸 거꾸로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거꾸로. 낮은 도수에서 높은 도수로 올라가면 네. 그런 그 숙취의 증상이 거의 없거나 덜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홍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머리가 많이 아픈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 하나만 먹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쵸. 한 주 정말. 본인께서도. 네, 네. 그리고 토를 안 하려면 다음 날. 아 예. 예, 네, 하나만 먹는 게 가장 그쵸? 낫다.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김치를 뭘로 보증한다는 거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모두 국내산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식약처 해썹 지정을 받아서 엄청 위생적으로 관리한대.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30년째 김치만 만들어온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라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갖추고 30년 전통의 노하우까지 담아낸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이담채. 혹시 정말 그럼 술을 드시면은 좀 이렇게 아니 지금 여자분한테 여쭤보기 굉장히 좀 이상한 괜찮습니다. 질문인데요. 네. 좀 많이 이렇게 확인하시는 편이신가요? 다음 날 주로 네.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그만큼까지는 안 드셔야 되는데. 네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오바이트가 있으시다면 위에까지 토해 본 거? 아. 거품이 막 나는 네, 상황까지. 그 제가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네. 이제. 2학년 때 네. 대학교 2학년 때 신입생하고 같이 MT를 네. 갔다가 이제 신입생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 이때 꼭 신입생 여자애가 이제 취해가지고 네. 밖에 이제 비틀거리면서 네. 이제 오바이트를 하러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성리 MT촌의 화장실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바이트를 하는 걸 이제 뒤에서 등을 두드려 주다가 갑자기 자기도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자애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자기 너무 힘들게 토하고 있었는데 네. 위로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쑥 지나가는 오, 머리 닿진 않았구나. 그렇죠. 아유, 그 필사적으로 그렇죠. 아, 정말 눈물 나네요. 그래서 이중 이중에 아, 아니 우리 사실은 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거신께서는 혹시 이렇게 술을 드시고 많이 드시고 이렇게 내용물을 확인하시는 그런 경우 있으셨던지. 아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예전에는 술을 진짜 많이 먹고 다녔는데요. 그렇죠. 한 제가 딱 불타게 22년간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많이 마시는 편치고는 네. 그렇게 그 뭐죠? 이렇게 그 확인 시각적 확인은 주로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근데 한번 하면 네. 이 급체라 그러죠. 정말 내장이 다 나올 때까지 호되게 한 보통 한 3년에서 4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꼭 그럴 때를 유심히 보면 뭔가 좀 그 안주를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먹었을 때 예. 그럴 때 많았던 것 같아요. 술 때문이 아니라 안주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술을 먹으면 저 잘 토하진 않아요. 옛날에 저도 술을 엄청 많이 먹었었으니까 저 기억에 남는 그 숙취 예 어떤 소위 말하는 정말 그 토사광란 같은 일이 하나 뭐였냐면 네. 그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속이 막 안 좋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해장똥을 해야 이제 속이 편하다. 홍 작가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나오더라고요. 네. 변기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네. 속이 미식미식해가지고 네. 아 네. 이 똥과 토하는 걸 동시에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위아래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저도 술 때문은 아니지만 어릴 때 어째 공포스럽겠다 엄청나게 나오더만요. 네. 어릴 때 상한 수박을 먹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했는데 위아래 네. 동시에 나오는 그렇죠. 네. 예.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중치담이라는 우리 홍은혜 작가의 책을 보면 이제 이 30대 중반에 다다른 또 한 사람의 여성 프리랜서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네. 저는 그 첫 번째 직장에 그 프로덕션에 취직해가지고 네. 너무 가슴 그러니까 상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와서 그 집 입구에서 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아버지가 딸을 발견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찡했어요. 특히 그 마지막 문장의 문단이 굉장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딱 그 요때 나이 또래 딸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네. 아마 그 부모님 마음들은 그 다 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 이제 어머니는 같은 여자니까 또 약간 또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네.
주량 속이는 이야기. 네. 나 그 참 어떻게 아빠에 대한 기억과 엄마에 대한 엄마와의 얘기가 참 굉장히 아빠와 엄마의 차이만큼이나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돼 있는데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같이 술은 좀 드시는 편인가요? 부모님이랑은 술을 잘 안 먹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제가 주량이 이제 한참 사고 치고 다닐 때는 진짜 한 두 병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제 요즘에는 전혀 사고를 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먹고 이제 그걸 제가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한 두 잔 정도 먹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에 커밍아웃한 게 있습니다.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이렇게 술을 자리에서 아빠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같이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맥주 한 잔. 네. 맥주 한 잔은 사실 또 그게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좀 아무래도 더 먹게 되잖아요. 한 명 시키면은. 많이 먹어도 뭐 그 정도 아니면 500 두 개, 세 개 정도까지는 먹어봤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사실 또 이 걸스님께서 오늘 띄워주신 김에 사실은 이 책이 뭐 그냥 술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좋아서 이렇게 술을 드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아주 그냥 아이고 내 인생 이런 느낌으로 참 술을 먹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내용도 좀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실 게 있다면.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지금 제가 작가 생활한 지 14년 돼서 이제 15년 넘어가는 차인데요. 네네. 이제 이 정도 일하다 보면은 아무튼 뭔가 이제 방송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써준 멘트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대로 읽지 않아도 재밌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것도 다 안 되고 막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을 때 술을 보통 많이 마시는 것 같고요. 결국 그 술이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기 그걸 반성을 하긴 하는 건데 결국 술로 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보니까 책 내용의 챕터 1을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그냥 술 버릇은 아니지만 그냥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인데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제대로 놀아주겠다. 놀아주겠다? 아니 놀겠다. 그러니까 놀 수 있다. 술을 많이 뭔가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뭔가 의도한 거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술을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 정도의 금액이 한 100만 원쯤 됐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 175만 원 정도면 제대로 놀 수 있겠다. 100만 원에서 175만 원 너무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오른 물가를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있고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뭐 다 이제 그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일본 물가가 일단 최소한 식료품은 한국보다 훨씬 싸잖아요 지금. 편의점 같은 것도 그렇고 도시락들 보니까 한 200엔 250원짜리 도시락들이 TV로 보니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일본 편의점에서. 근데 한국에선 도저히 그 돈을 나올 수가 없는 이런 느낌에. 그래서 그 말 나온 김에 일본 유학을 또 중간에 그렇죠.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가를 하시다가 네 이제 작가가 너무 지겹다. 네. 8년차 딱 되니까 너무 떠나고 싶다.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러다가 일본을 택했고요. 일본에서 한 1년 좀 넘게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셨었던 야키니쿠 집에서 고기를 구웠고요. 그 다음에 뭐 사와 제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정말 먹는 거와 관련된 네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천국이었겠네요. 네, 뭐 사화 같은 거 엄청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네, 혼자도 한번 살아볼까 해서 이제 서른을 한국에서 보낼 수 없다 뭐 그런 마음으로 떠났는데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선 절대 작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다시 작가를 하고 있는. 그렇군요. 네. 사실 챕터 3 하나가 완전 일본의 취하다가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좀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하고 오셨는데 일본의 술 마시는 그런 문화는 한국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제가 그때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네, 보통 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어학원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술을 먹는데 어떻게든 싸게 먹으려고 막 마트 막 100m 걸리는 막 200m 걸리는 데까지 걸어가서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요. 그냥 그렇게 먹었던. 이 보니까 중간에 여행이 만들어준 인연, 술과 함께 친해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 어떤 인연이었는지.
아, 삿포로 저는 주로 일본 여행 가면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요. 네.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이유가 이제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고 이제 네. 혼자 보통 여행을 가게 되니까 이제 그 이제 만나서 맥주도 한잔 하고 뭐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네. 그 언니가 그러니까 방랑하는 여자였어요. 일본 여자인데 아, 네. 그 방랑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맥주를 먹으면 들었던 얘기입니다. 오. 아 디테일한 내용은 책으로 보시라고. 네, 책으로 보시는 걸로 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사실 방송하기 전에 무슨 술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소주 말고 진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은 좀 네. 어떠세요? 봄베이를 제일 좋아하고요. 네네. 네, 제가 가는 그 인도 요리집이 있는데 거기서 봄베이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먹다 보면 10만 원이 좀 넘으니까 원고료를 아, 그렇죠. 네, 원고료를 받는 날 가는 원고료가 입금되는 날 갈 수 있는 봄베이 사파이가 지인인데 네네. 본인만의 드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지인은 먹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양한데 아 토닉워터를 넣고요 그리고 뭐 그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과 함께 먹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럼 참 저희가 걸신이니까 그 자주 가시는 인도 음식점은 어떤 집인가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여기는 그냥 말해도 그럼요. 되는 아, 그럼요 네, 저희 네, 네. 팟캐스트니까 네, 홍대 예띠라고요. 아~ 네, 네, 네. 그 네팔 사장님이랑 네. 친해가지고 네. 가는. 그분이 네. TV에도 여러 번 나오신 네, 분이죠. 네, TV에도 많이 아~ 나오시고 네. 이제 유명하십니다. 네, 네팔 사람인데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는. 어? 아이고 그 저보다 잘해요. 개그 프로처럼 아이고 에미야 뭐 그런. 아, 진짜로 정말 모든 그런 단어를 다 알고 있고요. 정말 한국말을 저보다 잘합니다. 야. 그 정도 되시니까 이제 네, 한국인이랑 결혼을 했고 네, 네 그분이 아. 그 TV에 나오셔서 그, 그 요리하는 게 나왔는데 그 네. 모든 그 음식에 들어간 향신료를 본국에서 직접 갖고 온다 네. 라고 이제 주장을 네. 주장하셨어요. 한국말 잘하시는데 네, 네, 네. 네 주장을 어 그렇군요. 어 생각보니까 좀 봄베이 사파이어는 또 이름이 네, 네. 인도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혹시 봄베이하고 그 봄베이 사파이어하고 저도 관련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인이 영국에서 많이 먹는데 네네. 인도와 영국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그쪽 어딘가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찾아봐야겠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진 그 봄베이 사파이어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데킬라 그 녀석의 참맛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데킬라는 제가 온천 여행 갔을 때 네. 데킬라를 들 이렇게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면세점에서 저는 화장품 같은 건 사지 않고요. 네. 데, 거기 여행 가서 먹을 수 있는 데킬라를 네. 사요. 그러니까 네. 데킬라를 사는 이유가 다른 거는 이제 뭔가 섞어 먹어야지 맛이 나는데 데킬라는 그냥 원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레몬을 사든 귤을 사든 자몽을 사든 뭐 이렇게 네. 그 현지에서 살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사가지고 가는데 그 온천에 들어갈 때 데킬라 병이 너무 커가지고 무거우니까 그 작은 페트병에 넣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온천에서 이제 네 둘이서 이제 그 아는 언니와 함께 갔던 여행인데 같이 이제 귤과 함께 까먹었던. 야 저는 온천에서 정말 무슨 뭐 청주 이런 거 먹는 건 많이 먹지만 맥주를 사실 많이 먹는 거죠. 맥주 많이 먹고 더우니까 목마르니까 데킬라를 네 데킬라를 먹었어요. 더 빨리 취하지 않나요? 저 온천 들어가서 이렇게 드시면은? 그렇게 그때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진 않았고요. 근데 되게 네. 맛있게 먹었고요. 아 이곳이 그때가 노천온천이어가지고 밖이 보이니까 거기서 데킬라를 먹는데 페트병에 이제 잔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입을 안 대고 이렇게 네.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귤을 먹는 입을 안 대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아 그렇죠. 궁상맞은가요? 네. 네 그렇게 먹었습니다. 아 좋네요. 네네네. 아 역시 아 진짜 얘기만 해도 지금 벌써 톡톡 건드리기만 해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또 이게 저희가 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또 술도 많이 드시니까 또 해장에 대해서 또 나름의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에도 보니까 이제 숙취에 가장 좋은 건 뭐라고? 라는 챕터가 있네요. 숙취에 가장 좋은 건 잠이다. 아, 네, 해장은 뭐 네, 잠이다. 네, 그냥 오래 자고 일어나면은 최고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해장에 좋은 거는 저는 짬뽕을 애용하고 아, 있으며 짬뽕. 네. 역시 요즘 해장파가 네네. 짬뽕파 냉면파로 갈려. 아. 참, 그럼 냉면 얘기 나온 김에 혹시 냉면은 좋아하시나요? 별로. 아, 냉면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네. 아, 역시 짬뽕파라. 네. 안주로는 별로야. 안주로는 별로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짬뽕은 그러면은 혹시 좀 즐겨 가시는 짬뽕집이 있는지?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네. 그 중국집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저 동네 중국집일 뿐인 그런 그곳에서 그냥 시켜 먹고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맛있다고 하는 데서 시켜 먹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아 시켜 드신 거냐 일단 네. 나가진 않고.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짬뽕의 그 맛이 또 평양냉면 시켜 먹을 수 없으니까 가야 되니까. 근데 또 술꾼들의 그 대표적인 네. 해장 음식 중에 하나가 설렁탕이잖아요. 아. 설렁탕은 안 드신다는 얘기가 책에 쓰여 있는데. 네, 그렇군요. 아 이유가 있나요 따로? 엄마와의 추억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설렁탕을 엄마가 끓여줬는데 먹다가 이제 중학교 2-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크게 혼이 났어요. 설렁탕을 먹으면서. 근데 처음 저한테 설렁탕을 끓여줬던 날인데 근데 그게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가지고 안 먹게 됐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그냥 조용히 그 먹게 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희 엄마 못 가시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또 중요한 건 기억을 못 하세요. 아, 자기가 혼냈던 기억을 못 하세요. 술을 못 드셨는지. 네, 뭐 기억 못 하셔가지고. 그 망각을 설렁탕을 안 먹는 걸로 복수를 하는 것이네. 아, 그래도 저는 제가 처음 술 먹고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님 라면을 끓여주셨던 것 같은데 설렁탕을 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학교 다니실 때나 뭐 소개팅 같은 것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소개팅 한 첫날 소개팅 남자와 같이 술을 막 먹은 적도 있나요? 20대 때는 안 그랬던 것 같고요. 예. 30대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 만나자마자 네. 바로. 네네네네. 오. 잘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원래 소개팅 아니구나. 저희 때는 그래도 미팅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소개팅 말고 단체 미팅이 좀 횡행하던 시절이라 그때 이제 술 먹는 경우는 이제 한 커플이 잘 돼서 나가면은 나머지 떨거지들이 아 술이나 먹읍시다 그냥 뭐 안 되는데 이런 경우로 술 먹는 경우 굉장히 많았는데 전략이 바뀌셨던 거예요. 20대 때는 소개팅에서 바로 술 먹으면 잘 되는데 30대부터는 소개팅 나가 술 먹으면 바로 잘 안 되는 거지. 아. 네, 뭐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술만 진탕 먹고 헤어지거나 뭐 연락은 두절되는. 네, 뭐 그래도. 자 그럼 참 여기 소개팅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작가님께서는 네. 술 잘 먹는 남자가 좋으신가 아니면 못 먹는 남자가 좋으신가요? 잘 먹는 사람이 좋죠. 잘 먹는 사람이. 네. 아, 다 이렇게 다 같이 먹어도 많이 먹고 또 챙겨주고. 저보다 잘 먹는 사람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쉽지 않겠다, 진짜. 저녁에서 그냥 탈락하는 걸로. 아, 그렇군요. 혹시라도 소주 두 병 이상 드신다 싶은 병 남성분들께서는 퀸에서도 두 짝 그렇죠. 일단 취중취담을 꼭 구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은 요게 20대를 이제 겨냥하셨다. 네. 물론 네. 뭐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하셨겠지만 네. 근데 이 작가로서 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뭐 그 다음 날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남길 수도 있고 필름이 끊기면은 막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싶지만 그래도 사람과의 그 추억도 남겨주고 저한테 제 인생에 그러니까 술을 먹고 함께했던 15년은 참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그 사건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좀 공개해가지고 알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이제 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주 드시면서 추억을 쌓아가 봐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홍 작가님에게 술이란? 오 좋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술이란? 그냥 청춘? 네. 청춘. 네. 술 마시면 그 말은 난 너무 가슴에 와 다. 아이고. 이미 폐주의 단계에 돌입한 저로서는 예 정말 술은 청춘이죠. 술만 마시면 다 청춘이 되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라 지금. 사실 이제 그 이 책은 그 술가의 짧은 15년의 인생에 대한 단상들을 쭉 엮어놨는데 결국 이제 전편은 관통하는 것은 결국은 또 이 라디오에 주로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프로그램의 방송 작가의 삶인데 아까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 참. 이것도 또한 이렇게 프리랜서직이다 보니 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잖아요. 네. 이게 계속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지금 현재 그 우리 땅에 한 많은 20대와 30대 초중반들이 또 겪고 있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불안정하거나 불확정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이 책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꼭 방송 작가가 될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홍 작가는. 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됐고 왜 그렇게 방송 작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어릴 때 꿈이던 방송 작가가 됐는데 여전히 삶은 퍽퍽하고 그냥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또 직업이잖아요. 작가라는 것이. 네. 그런 좀 그런 그 불안정한 속에 불안정한 것 속에서 좀 술 말고 과연 계속 이 삶을 이 삶을 선택한 것이 아 내가 자꾸 말을 꼬이는데 이 삶을 선택한 것이 후회된 적은 없는지 여기도 뭐 현모양처 얘기도 나오잖아. 네네네. 그래서 뭐 달길 후라이는 할 줄은 알고 뭐 네.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의 비아냥도 나오는데 네. 다른 길에 만약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나 정말 이 일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그 이제 15년 너무너무 이제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꿈이 라디오 작가였고요. 근데 작가도 그냥 라디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던 그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그래가지고 라디오 작가가 정말 되고 싶었고 그 뭐 책 보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작가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작가가 되고 나니 녹록치 않아서 작가를 때려쳐볼까라고 몇 번을 고민했지만 결국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해주신 게 뭐 다른 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참 오래도록 생각을 해봤는데 단 한 개도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작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 책을 받아보고는 아 가볍고 즐겁고 유쾌한 글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페이소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애잔함이 있고 네. 정말 이렇게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재밌게 그렇죠. 또 많은 생각하면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술처럼 책이 처음엔 뭐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술술 익힌다고 하려고 하죠 지금. 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 놀랍습니다. 예, 정근호님 혹시 못하시는 얘기가 있다면 얘기 꼭 해야겠다. 아, 뭐 많은 거 질문해 주셔가지고 되게 속 시원히 얘기하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프리랜서의 삶이라는 게 슬프고 그 와중에 우는 것도 있고 뭐 술 마시면서 즐거웠던 얘기들도 있지만 결국은 술도 좋고 전 일도 좋고 글 쓰는 것 때문에 술을 마실 때도 있고 술 마시면서 글 쓸 때도 있지만 다 행복하다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끝마치고 싶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뭐 자기 하는 일에 굉장히 불만도 많으시고 뭐 그런 게 많을 텐데 그리고 또 그 불만을 술로 풀고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게 술로 풀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어떤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우리 그 걸신어분들 중에 상당수가 네. 술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술 좋아하는 아이들이 한 50개 될 수 있어요. 아 그분들은 뭐 반드시 필독서로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예. 예, 예. 아, 콕 집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뭐 사차스님 이런 애들은 아주 술을 좋아하죠. 무야 산다 뭐 아, 예. 이런 분들. 그렇죠. 그분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좀 딱딱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술을 드시면은 예, 예. 굉장히 뒤통수 때릴 것 같거든요. 예, 예. 풀리실 것 같아요. 예, 그 저희 그 걸신이라 불러다 공식 질문이 있죠. 아 그렇죠. 예. 어 우리 그 홍프로님에게 걸신이라 불러다오란? 그 공식이에요? 공식이죠. 걸신이라 불러다오니까 새로운 공식을 만들고 계신. 몰라. 저 방송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 그렇죠. 그거부터 좀. 많이는 못 들어봤는데 들어는 봤어요. 예, 예. 네. 본인에게 어떤 그 프로그램인가요? 걸신이라 불러다오.
박근홍님의 목소리가 매우 좋으면 아~ 강원 선생님의 첨언들이 그 알토랑 같으면 그 자본가 자본고등어님의 자본고등어 자본이라고 했죠 지금 자본고등어 좋습니다. 아 좋네요. 어 좋다 네. 자본고등어. 뭐 그런 이렇게 유익한 지식들이 빛나는 급조한티가 팍 나죠? 예예예 예, 예. 뭐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예예예 예, 예. 작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이 정도로 급조가 되는 겁니다 진짜. 네뭐 앞으로 그러니까 광고가 참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 네네 그런 아. 프로그램입니다. 네네네 맘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술 그런 것도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네네. 광고가 많아져가지고 다들 풍족해질 수 있는 아. 그런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정말. 네. 사실 저희 뭐 지금 걸신 방송에 없는 분이 작가분 반은 없는데 지금 예. 다른 거 다 있는데 혹시 시간이 좀 남으시고 그러시면은 저희 예. 걸신에서도 네 제가 좀 대본을 좀 네, 대본을 네, 좀 써주시고 네. 좀 고급진 대본을 좀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추천하실 만한 식당이 있으세요 혹시? 술집도 좋고 네. 이 집에 가서 술 먹으면 정말 술 맛이 좋다. 아 홍대에 제가 자주 가는 제가 홍대 자주 있거든요. 네네. 네, 네. 별맛 식당이라는 곳이 있고요. 별맛 식당. 네. 어. 그 상수역 쪽에서 그 이렇게 되게 작아요. 테이블이 네 개 정도밖에 없고 주방도 혼자 하시고 서빙도 혼자 하시고 그리고 6시부터 문을 열고 딱 자기 주간이 있으세요. 문 닫을 땐 또 문 닫고. 근데 젊은 청년이 하거든요. 30대 네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별맛 식당. 네, 네. 그곳을 추천합니다. 거기는 뭘 한우 합니까? 차돌박이, 숙주 볶음 같은 아~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흑맥주부터 뭐 다양하게 있고 뭐 젊은 그 20대 취향의 사람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도 괜찮고 여자분들이 가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별맛 식당 상수역 부근에 있는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어터지겠네요. 방송 나가면. 거기 가면 우리 홍프로님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네요. 아, 중요하다고. 네, 자주 갑니다. 아, 거기 혹시라도 사인회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거기서 기네스 한 짝을 시키시면 아, 두 짝입니다. 의외의 소득을 얻으실 수도 있다. 네. 한 짝 아니고 두 짝. 두 짝으로. 두 짝으로. 알겠습니다. 홍은혜 작가님을 데리고 저희가 이렇게 탈탈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탈탈 다 털어봤는데요. 예. 오늘 뭐 방송은 어떠셨나요? 뭐 그 예상치 않았던 걸신 초대석이었잖아요. 네네. 예예. 근데 뭐 간만에 그 저는 걸신 초대석 그동안 녹음할 때 잘 없었어요. 개인 시간이 안 맞아. 아 그렇네. 예, 예. 근데 간만에 여자 게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별다른 그 네. 특이한 점 없었다. 아 그런 말씀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걸신께서는 혹시 마지막으로 아니요. 아 그래도 저는 그 아, 내 거를 빼라. 아, 그 얘기 안 했다. 네. 마치는 라디오 광고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어떻게 하지? 또 유창민이 듣는단 말이야. 맞아. 제가 지난 차례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우리 그 홍프로님이 주로 그 술을 잘 드시는 프로라고 해서 홍프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음악방송 이제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맛있는 라디오 같은 프로에 작가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도 그거 궁금해. 이유는 없고요. 그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어지기 전 프로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진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제 막 프로그램이 신설된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대중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맛집 뭐 추천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제가 근데 여행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뭐가 맛있는 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류 PD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류철민 PD님이 함께하자고 하셔서 네네. 하게 됐고요. 네 지금 그 절찬리에 방송 중이며 네 그리고 먹거리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고요. 피자 교환권 및 커피 교환권 등등이 이제 협찬이 들어오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요 방송을 들으면 우리 또 걸신어분들이 이제 우리 홍프로님을 대상으로 한 사연을 막 올리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걸신어분들 그런 일 하고도 남잖아요. 그 추진치다의 후기 이런 것들
아마 많이 여쭤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 SBS에도 방송 출연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나오셔야죠. 아니, 빨간 책방 이런 데도 나오시고 그래야죠.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김에 음식 관련 먹방 관련 그런 작가 일 하고 계신데 지금 바야흐로 정말 먹방 쿡방 전성시대를 넘어서서 홍수가 아니라 틀면 나오잖아요. 아 그러게요.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기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홍프로님은 어떤 야, 이거, 좋다, 철학적 이거. 고찰을 하고 계신지. 네. 철학적은 될 것 같은 아무 고찰을 결국 트렌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행 프로그램이 한참 뜨다가 이제 먹방 쿡방이 또 뜨고 이제 또 다른 게 또 바뀔 때가 올 텐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너무 이렇게 급속도로 이게 이런 프로그램들만 많아지는 건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라디오에도 먹방 쿡방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은 먹방이 생길 줄은 그러니까 저 음악 방송만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지 않나요? 예, 오디오, 네, 유일합니다. 오디오로 그 먹방 관련된 방송을 하는 게 저희 걸신이나 블로그도 하고 최초인 거 알고 계시죠? 아, 네. 네. 모르셨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잘 알겠습니다. 혹자들 포맷이 좀 비슷한 게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들리는 요리 강좌 저작권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안 그래도 리피디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지도 모른다라고 네. 저한테 언질을 주셨었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 어, 자본군님 표정이 지금 굉장히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잡아주시려고 지금. 네네네. 책 뺏어야겠어 지금 책 드린 거.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셔야 돼. SBS 고문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공식적인 입장은 안 받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정말 그 저희 사실 뭐 저희 팟캐스트 제가 알기로도 뭐 유일하다고 하시는 미디어를 통틀어서 팟캐스트의 유일의 또 어, 먹방이고 또 우리 어 맛있는 라디오도 지상파 유일의 먹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둘이 뭐 사실 또 아예 류철민 PD가 그냥 우리 강원 선생님을 데려갔잖아요. 그냥 완전 그냥 어 인수합병을 해버렸잖아요. 애매하게 인수합병은 아니고 그 여튼 예. 여튼 아예 그 핵심을 그냥 들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서로 경쟁이 아니라. 근데 제가 들어보면 저희 방송과 맛있는 라디오는 네. 둘 다 재미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둘 다 재미있는. 그렇습니다. 예, 삼양라면과 농심라면 같은 그렇죠. 그런 사이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둘 정말 어, 땡길 때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들으시고 이러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송이 참 됐으면 그럼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걸신이나 불러다오 시즌2 어머 또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 아니에요. 네. 어. 여기 항상 마무리 강성제 애매해서 빨리 치는 게 낫겠더라고요. 하여튼 23번째 이야기 이렇게 우리 홍 작가님, 홍프로님 아, 홍프로님 모시고 홍은혜 작가님 모시고 취중치담 얘기하면서 가시기 전에 책에 사인해주고 가세요? 어 당연하죠. 네. 네네네. 네. 저는 등짝에 좀 잡아먹는 사인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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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십시오.